자, 저는 열심히 떠서 11번째 단까지 떴어요. 여기서부터 11번째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11번째 단까지 떴고, 여러분이 어떤 사이즈를 원하시든 저와 다른 사이즈로 하셔도 되지만, 요렇게 네트 딴 다음에 한 길긴뜨기 단한 단이 오는 상태에서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으로 코를 줄여야 조금 코스 찾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네트 딴 말고 한 길긴뜨기 단한단뜬요 상황에서 멈춰주시고요. 저는 요렇게는 11번째 단을 떴고요. 요렇게 양쪽 모서리를 가리고 요렇게 한 길긴뜨기가 있는 쪼로로로 위에 한 길긴뜨기 개수만 세면 39개의 코스가 있어요. 중간 부분의 위치를 찾아서 이제 코스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오는 한 길긴뜨기의 개수가 홀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39개, 저는 39개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같은 호수로 홀수로 개수가 떨어지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사이즈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는 폭이 한 23cm 9인치 정도 되네요. 엄청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 저랑 같은 사이즈로 진행을 원하시면 요렇게 모서리 제외하고 39개의 코스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그 다음 단은 우리가 이렇게 쪼로로 가는 이 사각 네 변의 중앙의 코스를 찾아야 돼요. 중앙의 코스를 찾는 방법은 39개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 찾아도 되지만 요렇게 양쪽 끝에서 요렇게 조조조조조조조 찾아서 중앙을 찾아도 되겠지요? 자, 저는 이렇게 중앙의 코스를 찾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나머지 부분들도 중앙에 있는 코스에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가장 중간에 있는 코드를 스티치 마커로 다 표시, 스티치 마커를 표시한 곳들 기준으로 약간의 코주림을 해줄 계획이어서 이걸 꼭 표시를 해두어야 되고, 다 지금 이렇게 네트 무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길긴뜨기가 나왔으니까 또한 길긴뜨기 가야 되지요. 코주림은 한 길긴뜨기에 해줘야, 한 길긴뜨기 단에서 해줘야 좀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코주림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서리는 무조건 동일해요. 가방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답니다. 다행이죠? 자, 이렇게 사슬 두개 세우고 여기에 한 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는 것도 동일하고 첫 코가 여기 한 길긴뜨기 여기인 것도 동일하지요. 그러니 여기 한 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 빼먹지 말고 챙겨야 되는 그 사항도 동일해요. 그래서 쭈루루루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되 어디까지 가냐? 쭉 가다가 요렇게 지금 스티치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 말고 그 다음 그 전에 있는 여기 요렇게 두 개의 한 길긴뜨기 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여기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전에 있는 요 코까지 쭉한 길긴뜨기 해줄게요. 바로 여기까지. 자, 바로 여기까지 스티치 마커가 있는 이한 길긴뜨기 말고 그 옆에 두 개의 코가 이렇게 남아있지요. 이두 개의 한 길긴뜨기를 하나의 코로 줄여줄게요. 그래서 바늘의 실을 걸어서 요두 개의 코중첫 번째 코 꿰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두 개의 코만 먼저 빼는 미완성 한 길긴뜨기를 해놓은 상황 그대로 요 바늘에 실두개다 걸려있는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그 옆에 코로 쏙 들어가고요. 걸어서 빼주고 이네 가닥 중에 또세실 걸어서 두개 코만 먼저 빼줄게요. 그럼 바늘에 세 가닥이 남지요? 이세 가닥의 실을 한 번에 쫙 빼주면 이렇게 두 개의 한 길긴뜨기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하나의 코로 줄어들게 돼요. 하나의 코로 줄어들고 얘 스티치 마크가 걸려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스킵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코또 같은 방법으로 줄여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두 개의 코를 한 개의 코로 줄여줄게요. 첫 번째 V코에 넣고 빼주고 세 가닥 중에 세실 걸어서 두
두께만 빼주면 미완성 한길긴뜨기지요? 여기서 바로 바늘에 실 걸고 그 옆에 코로 들어가서 세실 걸어서 빼주면 네 가닥의 실이 걸리고요. 이 중에 걸어서 두께코만 먼저 빼주면 세 가닥의 실 걸리지요. 이때 걸어서 한 번에 쫙 빼주면 요런 식으로 양쪽에서 코주름이 일어나고 얘만 한코 그대로 스킵한 상황에서 멈추게 돼요. 그 옆에는 여기 모서리 처리가 되어 있는 사슬 두 개까지 남아있는 코들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이 한길긴뜨기의 개수, 이 스티치 마커를 중심으로 얘와 얘의 개수는 동일하겠지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서 가줄게요. 자, 또 이렇게 모서리까지. 자, 이렇게 모서리까지 한 코에 하나씩 와줬으면 모서리 처리 이 사슬 두 개의 위치는 가방이 끝날 때까지 동일해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인 것도 모서리만 나오면 무조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도 참 다행이지요. 자,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쭈루루 한길긴뜨기를 해서 바로 여기 스티치 마커로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 말고 그 전에 두코 말고 바로 여기까지만 쭉 떠줄게요. 스티치 마커가 되어 있는 곳 전전 전코까지만 쭉 떠줄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 이거 모서리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간 코수를 제외하고는 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닥의 사이즈를 저와 다르게 하셨다면 여기 코수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의 코를 줄여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두코 중에 첫 번째 코에 넣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두 코만 먼저 빼주는 미완성 상태로 두개 걸어놓고 그대로 바늘에 실 걸고 여기 들어가서 걸고 빼고 세실 걸어 또두 가닥만 먼저 빼는 미완성을 해보면 세 가닥 남아요. 요세 가닥은 한 번에 빼주면 요렇게 요 스티치 마커가 있는 코는 그대로 스킵을 하고 또 요렇게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하나의 코로 줄여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다음 코 들어가고요. 걸어서 빼고 걸어서 두 개의 코만 먼저 또 바늘에 실 걸고 넣고 이렇게 두 개의 코만 먼저, 세 개의 코는 한 번에 해서 당겨주면 또 이렇게 코주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옆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으면 저는 또 이쪽과 동일하게 19개의 코가 나올 거예요.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가고 모서리 처리까지 해줬어요. 다시 이쪽을 쭉 가서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 앞에 두 개의 코만 남겨놓고 여기까지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도 항상 여기의 코수 중 여기도 항상 여기가 첫 코임을 빼먹지 말고 또쭉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또 여기까지.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쭈루루 한 코에 하나씩 왔으면 이렇게 스티치 바꿔 전에 두 개의 코 남지요. 또 코줄이기 해볼게요. 이렇게 걸고 빼고 두 개만 먼저 그리고 또 여기서 바로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빼면 네 가닥 중에 두 개만 먼저 그다음에 세 가닥은 한 번에 이렇게 코 줄여주고 얘 그냥 스킵하고 이렇게 또두 개의 코한 코로 줄여줄게요. 넣고 두 가닥 먼저 두 개는 그대로 걸어놓고 다음 코에 들어가서 두 가닥 먼저 이렇게 세 가닥은 한 번에 당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코를 줄여주고 또 여기 주르르르 끝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시작했던 여기까지 쭉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딸랑 두 단을 해놓으면 전혀 입체감이 없지요. 이렇게 네트 무늬가 들어가는 패턴은 조금 몇단 올려야 입체감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지금 한길긴뜨기 단을 두 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네트 단을 하면서도 코를 줄여야 되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슬 두개 하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는 모서리 처리는 계속 동일하고요. 여기 이제 네트 단이에요. 네트단은 우리가 여기 네트단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이쪽 코 줄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사슬을 하나 세우고 첫 코는 요 한길긴뜨기임을 기억하고 여기 스킵하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네트단은 헷갈릴 게 없는데 여기를 과감하게 스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사슬 하나 세우고 그 다음 코 거르고 한길긴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세우고 다음 코 거르고 한길긴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한코 거르고 그 다음까지 사슬 하나 한코 거르고 그 다음 사슬 하나 또한코 거르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는 요런 방법을 쭉 해고 내가 지금 잘 해가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여기랑 같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삐뚤게 가고 있으면 틀리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네트단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전단에 우리가 코를 이렇게 두 개의 코를 하나씩 줄인 요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코 얘는 스킵을 할 거고요. 즉 얘는 스킵을 할 것이고 요렇게 그 전에 있는 두 개의 코는 줄일 거예요. 줄일 거고 즉 여기들만 요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 한번 쭉 가볼게요. 이 중앙을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까지 여기까지만 요런 네트 단을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한길긴뜨기가 오면 여기는 스킵하는 그 코에 포함이 되니까 사슬을 하나 세우고 사슬 하나 세운 만큼 여기 코를 스킵하고 딱 보면은 요렇게 중앙에 두 개의 코는 스킵할 거니까 됐고 요렇게 두 개의 코 줄이는 코만 남아있지요. 얘는 스킵을 할 거라는 거 위에 사슬 하나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코 거르고 요렇게 두 개의 코 줄이기 해볼게요. 요두개코 중에 첫 번째 코에 넣고 두코 먼저 빼고 두코 걸린 상황에서 바로 실 걸어서 다음 코 넣고 네개코 중에 두개코 먼저 세코 나중에 자 요런 식으로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오호 자그 다음에 요렇게 쭉 세어 보면은 요렇게 양두 개의 코 하나로 줄은 거 말고 여기 모서리 코 말고 한길긴뜨기 코만 저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개의 기둥이 있네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네트 단에는 요 한길긴뜨기 기둥 코는 아홉 개가 나온다는 거 저보다 크게 뜨신 분들은 이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자기만의 이 코수를 세워두시는 게 나중에 계속 올리면서 사이즈 올리면서 코스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단에 코 줄인 두 개의 코는 스킵을 할 거예요. 이건 가방이 끝날 때까지 동일해요. 이렇게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코, 방금 해줬던 것처럼 또 코를 줄여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넣고 걸고 빼고 두 개만 또 바늘에 실 걸어서 두개 먼저 세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코를 줄여줬고, 또그 다음은 이쪽에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사슬 하나 세우고 한코 거르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사슬 하나 세우고 한코 거르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는 방법으로 또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끝에까지 왔으면 요렇게 마지막 전단에 요 모서리 처리에 한 코에 두개 한길긴뜨기 들어가는 거에 요렇게 한코 남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더 만들고 요 사슬 하나는 여기 스킵하는 그만큼의 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모서리 처리해주면 안 되고 사슬 하나 스킵하고 모서리 처리를 해줘야 양쪽 균형이 맞다는 거. 그 방법으로 요쪽 바닥 쪽도 그렇게 했었고 요쪽도 그렇게 했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길긴뜨기 기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양쪽이 똑같군. 데칼코마니 하는 것처럼 양쪽이 대칭으로 같은 개수, 같은 모양이 오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봐 주시고요. 다음 또 이쪽을 해볼게요. 사슬을 하나 만들고, 첫코 스킵하고, 여기 한길긴뜨기 첫코 스킵하고, 두 번째로 가줄게요. 요런 식으로 사슬 하나 세우고 한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가는 이 네트 또쭉 해볼게요. 자, 얘도 또 이렇게 쭉 왔지요? 아홉 개의 한길긴뜨기가 있는지 양쪽에 그두코 있는 건 빼놓고 같이 개수가 맞는지 나만의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중앙에 있는 두 코는 스킵할 거니까 됐고 옆에 두 개의 코는 줄일 거니까 됐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얘는 원래 요 다음 순서가 한길긴뜨기 다음에 스킵하는 코니까, 사슬을 하나 세우고, 얘 스킵하고, 바로 일로, 코를 줄여야 되니, 일로 가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넣고, 걸고, 빼고, 두 코만. 바늘에 실 걸어서 넣고, 걸고, 빼고, 두 코만, 세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 구멍이 있는 다음에 코 줄이기가 일어나게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균형이 맞게끔 해주시고요. 중앙에 코 줄이기, 전단에 코 줄이기 했던 두 개의 코는 스킵을 하고 또 이렇게 두코 줄여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두코 먼저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네코 중에 두코 먼저 세 코는 나중에. 이렇게 하자마자 이쪽과 동일하게 또 바로 옆에 구멍이 뽕 와야 되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세우고 한코 거르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코 거르고 한길긴뜨기 하는 방법으로 또쭉 가줄게요. 이렇게 또 끝까지 오면은 여기 마지막 한코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모서리 처리로 바로 요렇게 가주어야 모서리 처리 직전에 요렇게 구멍 하나를 뽕 만들면서 예쁘게 완성을 할수 있어요. 저는 또요 중간에 한길긴뜨기 쪼로로로 아홉 개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했고요. 자, 또 요쪽에 오면은 첫 코. 첫 코가 여기임을 절대 기억하고 얘를 걸르기 위해서 사슬 하나를 요렇게 만들어주고 얘 거르고 여기로 들어갈게요. 요렇게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거르고 한길긴뜨기에서 또쭉 가줄게요. 벌써 요렇게 한길긴뜨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9개가 딱된이 상황에서 사슬을 하나 세우고 얘는 스킵을 할 거니까 가리고 보면은 이쪽에 두 개의 코는 넘어갈 거니까 됐고 요렇게 두 개를 줄여야 되겠군. 이렇게 딱 보이지요? 이렇게 두 코, 또한 코를 줄여볼게요. 사슬 하나 세우고, 한코 스킵을 하고, 요렇게 두코 줄이는 거예요. 바늘에 실 걸어서 첫 번째 코에 넣고, 두 코만 빼고, 또 바늘 실 걸어서 그 옆에 코에 넣고, 두 코만, 뿅, 세 개의 코를 한 번에. 그리고 또 여기 두 개의 코, 전단에 한 코로 줄였던 그코두개 스킵을 하고, 그 옆에 두 개의 코를 이렇게 두 코만 바늘에 실 걸어서 두 코만 세 코는 한 번에 이렇게 줄여주고 또 이쪽을 보면 줄여준 코 옆에 구멍이 뻥 있는 걸 기억을 하고 이쪽은 사슬 하나에 한코 거르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에 한코 거르고 한길긴뜨기 이 방법 우리가 했던 그대로 전에 해왔던 그대로 양쪽 균형 맞게끔 하면서 나머지 아직 안한 부분이 여기랑 여기 남았군요.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했던 곳으로 왔지요. 이렇게 한 코가 남는 게 정상이에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여기 남은 한 코를 스킵하고 모서리 처리를 이렇게 산길기뜨기 두 개를 한 코에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긴뜨기로 처리를 해주면 요번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은 다시 한길긴뜨기 단두 단이 와야 되면서 또 코를 줄여주는 그 단을 해볼게요. 자, 사슬을 두개 세우고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하는 거는 완전 동일하고요. 자, 여기 칸들을 촘촘히 채우면서 한길긴뜨기로 바꿔주는 거. 우리 여기 바닥에서 했었던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또 코를 줄여줘야 되니까 일단은 한칸한칸 채워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기둥마다 다 코임을 기억하고 저코 빼먹지 말고 저 코도 이렇게 위에 V코를 콕 찔러서 한길긴뜨기 해주는 요것만 까먹지 않으면 잘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늘에 실 걸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 코는 뻥 뚫린 구멍이니까 밑으로 쑥 들어가서 한코 해주고, 그 옆은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코에 해주고, 뻥 뚫린 곳은 밑으로 통째로 꿰주고, 위에는 이렇게 채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촘촘히 채워주는 거, 우리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지요? 그 방법대로 이렇게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맑게 열심히 가다 보면, 나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싶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중앙에 코 줄였던 코두 코는 우리가 계속 스킵을 할 거라서 얘는 거른다 생각하고 안 하는 거고, 요 옆에 있는 V코 두코 보이지요? 구멍 위에 있든 뭐 하든 요렇게 두 개의 코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구멍이 있는 코군요. 요렇게까지 딱 해놓으면 정말 이 중앙에 있는 코 스킵하는 거 빼놓고 딸랑 두 코가 보이지요? 얘네 둘 구멍이 있더라도 이두 개의 코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위에 있는 V코 폭 끼어서 두 개만 빼주고요. 바늘에 실 걸고 얘 똑같은 방법 밑으로 쑥 들어가서 두 코만 빼주고 코는 한 번에. 오! 같은 방법으로 줄이는 거예요. 구멍이 있다고 당황할 필요 없이 같은 방법으로 줄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코 스킵을 하고 또 이렇게 두 개의 코, 이렇게 두 개의 코또 코를 줄여볼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쑥 넣어서 두 코만. 바늘에 실 걸고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 두 코만. 세 개의 코는 한 번에 짠 이렇게 줄여서 양쪽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줄여주고요. 얘는 또 코를 채워나가야 되는 그 단계지요. 네트의 위에 있는 거는 통째로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코는 V코에 네트는 통째로 한길긴뜨기 위에는 V코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끝까지 채워볼게요. 자, 요렇게 모서리에 있는 남은 두 코까지 야무지게 채워야 다 채운 거예요. 짠, 요렇게. 자, 이렇게 잘 채워놓고 요렇게 보면은 양쪽이 균형이 맞게 잘 되었는지 요렇게 세워봤을 때 코스가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또 모서리, 사슬 두개 자리에 모서리 처리를 또 해주고요. 자, 또 이쪽을 해볼게요. 이쪽도 여기가 저 코임을 꼭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 기둥 위에 V코를 꿰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한 코씩 한 코씩 채워줄게요. 또 여기 구멍이 있으면 통째로 한길긴뜨기 위에는 V코만 이런 방법으로 또쭉 가볼게요. 얘도 또 어디까지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전단에 코 줄였던 두 개의 코는 스킵할 거니까 됐고 그 옆에 코 여기 두 개는 줄여줄 거니까 됐고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되는군 하고 이렇게 꼼꼼히 채워서
이렇게 꼼꼼히 채워서 계획한 코를 줄여야 되는 그곳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코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끼어서 딱 오면은 중간에 합치는 두개코 스킵할 거고 딸랑 여기로 이렇게 두 개의 코가 보이지요? 얘를 또 합쳐줄게요. 얘는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 코니까 보이는 그대로 해서 두개 코만 먼저 빼주고요. 그다음에 바늘의 실 감고 얘는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쑥 넣어서 이렇게 두코 빼고 세코한 번에 자 이렇게 해서 줄여줬고요. 또 방금 해줬던 그대로 또 이쪽으로 또 그대로 해줄게요. 일단 코를 또 줄이러 가볼게요. 두개코 걸르고 이렇게 두개코 줄여줄게요. 통째로 쑥 넣어서 두코 먼저 미완성 상태로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 끼어서 두코 먼저 세 코는 나중에 이렇게 코를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보이는 코들마다 이렇게 통째로 하든 한길긴뜨기 위에 있든 통째로 꿰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코수 한 코에 하나씩 맞춰가면서 또 쭈루룩 가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야무지게 여기 전단의 모서리 처리 부분까지 다 채워줘야 양쪽에 균형에 맞게 이렇게 들어가고 본인이 본인을 못 믿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양쪽 중앙을 중심으로 코수가 맞나 헤아려 보세요. 그 다음에 모서리 처리는 매번 같은 방식. 그 다음에 한 코씩 채워주는 거쭉 해서 또 여기로 와서 코 줄이는 같이 해볼 텐데 첫 코가 여기인 거 잊지 말고 저코 여기 채워주세요. 자, 또쭉 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 체크는 중앙에 두 코는 스킵할 거니까 됐고 여기 두개코 줄여줄 거니까 딱그 전까지만 한길긴뜨기에서 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두코또 줄여줄게요.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 끼어서 미완성 해놓고 바로 바늘에 실 걸어서 옆에 코 끼어서 한 번에 자 이렇게 줄여주고 요렇게 두 개의 코는 스킵을 할 거고 요렇게 두 개의 코또 줄여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통으로 끼어서 넣어서 두 코만 빼주고 또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 코만 끼어서 두개 먼저 세코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완전 끝까지 오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코, 한길긴뜨기 야무지게 챙기고, 여기 코너에는 또두 개로 시작했던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를 야무지게 넣어서 긴뜨기로 마무리. 여기서 긴뜨기로 마무리를 짠 해주면 약간은 각이 더 살지만 아직은 덜 사는 모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단 정도를 더 하면 각이 확실히 사니까 각이 살기를 기대해 보며 오 하지만 벌써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잡혀가고 있지요? 가방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 오호. 자, 그럼 또 다음 단을 같이 해볼게요. 다음 단도 한길긴뜨기 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지요. 사슬을 두개 만들고 이렇게 끼어서 하나 더 넣어주고 방금 해줬던 것처럼 주르르륵 한 코에 하나씩 전단에 벌써 나 있는 이 한길긴뜨기 해준 그 코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로 이첫 한길긴뜨기의 존재를 까먹지 말고 요 위에 있는 V코를 이렇게 끼어서 첫 한길긴뜨기를 해놓고 요로로 따라가셔야 코스 안 틀려요. 쭉또 가볼게요. 자, 얘도 쭉 오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전단에 코 줄였던 얘는 스킵할 거니까 됐고 그 옆에 두 개의 코를 줄여줄 거기 때문에 그 직전 바로 여기까지 딱 오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코를 줄여볼게요. 여기 스킵하는 거 말고 바로 옆에 두 코를 또한 코를 줄여볼게요. 요렇게 두코 먼저 바로 넣어서 두코 먼저 코는 한 번에 자 이렇게 또 깔끔하게 줄여서 예쁘게 완성을 해주고 요렇게 보이는 두 개의 코 스킵하고
요렇게 두개 있고 또한 코를 줄여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요렇게 두 코, 꽂고 걸고 빼고 두 코만 있죠? 바늘에 실 걸어서 옆에 코, 또세개실한 번에. 그래서 양쪽이 같게끔 줄여줬고요. 또한 코에 하나씩 채워서 끝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딱 챙기고 모서리 처리. 그럼 또 이쪽을 같이 해볼까요? 또 이쪽도 쭉갈때 여기 첫 코인 것만 빼먹지 않으면 아주 괜찮겠지요? 쭉또 가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중앙에 두 코는 걸을 거니까 됐고, 요렇게 두 코는 줄여줄 거니까 여기까지 오면 되게끔 체크를 해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코, 한 코로 또 줄여줄게요. 넣고 걸고 빼고 두코 먼저. 그 다음 코에 넣고 걸고 빼고 두코 먼저 하면은 세개실한 번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두 코는 걸러주고요. 전단에 코 줄이기 한두 코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두 코는 또한 코로 줄여줄게요. 이렇게 그 옆에 코도 이렇게 해서 뿅 줄여주면 양쪽이 같은 모습으로 줄게 되지요. 그 다음은 또한 코에 하나씩 쭉 하고, 자, 이렇게 끝까지 와서 모서리 처리만 남겨둔 상황에서 양쪽이 맞나 확인을 해보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안한 부분들을 싹다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번 단까지 완성을 했더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게딱 보이지요? 자, 이번 단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더니 앞으로 옆모습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단의 모습이 아주 예쁘게 보이지요? 자, 지금 했던 그대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트 단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단두 개. 즉, 요렇게 세개 세트, 방금 했던 요세개 세트가 쭉쭉쭉쭉쭉쭉 반복적으로 오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제는 지긋지긋하실 여기 모서리 처리 부분 말고 여기 첫 코, 여기 한길긴뜨기 있는 거 위에 첫코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고 모서리 처리는 무조건 같은 방법으로 쭉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쭉 원하는 높이만큼 만들어 볼게요. 짠, 저는 열심히 만들어서 여기까지 떴지롱요. 자, 바닥 완전 여기 시작하는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저는 지금 30단을 쭉 떴고요. 요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요 네트 무늬만 세어 보면 저는 9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바닥면이기 때문에 가방의 옆면의 높이는 27cm 정도가 나오네요.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감으로 뜨시면 돼요. 더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가방의 끈을 여기서부터 달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느 높이에서 끝나든지 저와 동일하게 네트와 한길긴뜨기 단 세트, 이렇게 세개 세트가 딱 끝난 상황에서 멈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가방끈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가방끈을 여기 지금 딱 멈춰있는 여기 상황에서부터 사슬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 건데 쭉 해서 여기다가 탁 달아주고 또 돌아서 이쪽으로 와서 뿅 시작해서 여기서 탁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가방끈의 높이 요렇게 있을 때이 어깨끈까지의 높이가 25cm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 그레이스케어백은 요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제 생각에는 웬만한 뜨개 가방은 이렇게 저처럼 25cm, 이 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cm, 혹시 편물이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에도 25cm 그렇게 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가장 평범한 이상적인 끈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도달을 하려면 제 실과 바늘로는 저는 90개의 사슬을 만들었고요. 40 5cm 정도의 끈 길이가 있네요. 여러분의 실과 바늘로는 이 45cm의 길이가 저와 다른 개수의 사슬일 수 있어요. 저는 90개 45cm의 사슬로 끈을 만들었어요.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다시 이쪽으로 붙이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꼬임이 없게 한쪽 방향으로 이 V 모양의 이 코들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은 다음에
다시 바늘을 살짝 꽂아서 여기 구멍 있지요? 여기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시켜요. 뿅,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을 해줬고요. 그 옆에 보이는 첫 코도 당연히 여기지요. 이제부터는 모서리 처리 이런 건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그냥 코마다의 위치로 뜨개를 진행을 해줄게요. 여기 모서리 처리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첫 코의 위치는 동일해요. 바로 여기겠지요. 일로 쏙 들어가서 이제 한길긴뜨기는 안녕 하고 이렇게 짧은뜨기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하면서 이동을 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뜨면서 이쪽 모서리 있는 데까지 쭉 이동을 해줄게요. 자, 이제 이쪽에 또 모서리 처리도 딱히 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다 그런 건 끝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딱 도달을 하면 여기 우리가 항상 스킵했던 중앙에 모서리 중앙에 두 개의 코는 여기도 스킵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 각이 살게 만들 수 있어서 그냥 스킵만 할 거예요. 얘네 두개 스킵하고 그 전까지 짧은뜨기를 했지요. 얘네 두개 그냥 스킵을 하고 바로 여기 코로 가서 확 당겨서 여기도 바로 짧은뜨기를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각이 살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또 쪼로로로 탁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중앙에 코를 스킵하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빙 하고 벌어지니까 이렇게 스킵을 하고 또 쪼로로로 짧은뜨기를 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목적지 여기 끝까지 딱 왔으면 다시 꼭대기에 이 구멍뽕 사슬 두 개의 위치를 만나지요. 여기에 아까 이쪽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쏙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서 자리를 이 중앙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서부터 사슬을 또쭉 만들어 줄게요. 몇개 만들어 줄까요? 바로 이쪽이랑 같은 개수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저는 90개의 사슬이었어요. 이렇게 숫자 세가면서 90개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90개의 사슬을 만들어 줬고요. 얘도 방향이 틀어지면 안 돼요. 고고씨가 아주 중요하니까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잘 체크를 해서 가지런히 이쪽으로 딱온 다음에 다시 이쪽 사슬 두개 구멍이 뻥 뚫린 위치로 집어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얘도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방향이 너무 틀려지면은 방향이 너무 이 끈이 뒤틀리면 나중에 정말 다시 풀어서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건 진짜 원하지 않지요.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자, 빼뜨기를 한그 옆에 코, 요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부터 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가줄게요. 또 여기로 왔지요. 거의 여기까지 왔지요. 여기 전까지 짧은뜨기를 해놓고 요 밑으로 후 꺼지는 전단에 코질였던 두 개의 코는 건너뛰고 쇼쇼쇼쇼 당기면서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뿅 해주면 이렇게 타이트하고 예쁘게 마무리 시켜줄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또 짧은뜨기 쭉 가줄게요. 거의 끝까지 왔지요. 마지막 남은 곳까지 이렇게 딱 해주면 여기 우리가 맨 처음에 사슬을 만들어서 끈을 달기 시작했던 그곳으로 오게 돼요. 자, 마지막 곳까지 짧은뜨기 해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 V코들 쪼로록 있는 이제부터 끈 처리를 해주러 가볼게요. 끈 처리를 해주러 가기 위해서 자, 끈 처리해 줄게요. 여기 짧은뜨기 마무리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곳까지 딱 해줬으면 바로 여기 첫 번째 끈 처리. 여기 V코의 중앙을 빡 찔러 주는데 요렇게 코산까지 뒤에 코산까지 해서 요렇게 두 개의 예실이 뒤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찔러 준 다음에 세실 걸어서 빼고 펜실로 기존 고리 통과하는 요런 식의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V코에 보면은 엄밀히 보면 세 가닥이 이렇게 있지만 왼쪽으로 해서 쿡 찌르면 이렇게 뒤에 코산까지 두 가닥이 찔러지게 되지요. 이렇게 빼서 빼뜨기. 이렇게 코산까지 해야 조금 더 튼튼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얄팍하게 한 가닥 하지 말고 뒤에 백펌프 코산까지 이렇게 찔러서 튼튼하게. 우리가 끈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중사슬뜨기, 네트백 끈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중사슬뜨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오호.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의 가방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꽃을 닮은 가방, 그레니스케어백 영상에도 가방끈 다는 방법, 조금 더 도톰하게 하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만들고, 이번 가방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얄팍한 끈으로 마무리할 테니까 이렇게 뒤에 코산까지 줍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슬 끈 길이만큼 쭉 한번 가볼게요. 자, 빼뜨기를 쭉 해서 여기 끝까지 왔지요. 다시 이렇게 빼뜨기로 본 바디랑 연결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다시 이쪽에 첫 번째 코 바로 여기지요. 자, 여기로 이렇게 V코 개어서 이쪽에서는 다시 짧은 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요런 식으로 쪼르르륵 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짧은 뜨기를 딱 해놓으면 또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부분 여기를 만나지요. 여기도 또 코를 줄여줄게요. 요렇게 두 개의 코 이렇게 딱 중앙에 이렇게 뿅 내려가 있는 이두 개의 코 스킵하고 일로 갈게요. 그냥 확 당겨서 스킵하고 바로 옆에 코 짧은 뜨기로 해서 요렇게 이동을 해줄게요.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말끔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지요. 요런 식으로 해서 또 이쪽으로 가줄게요. 자, 요쪽도 또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요렇게 마지막 한 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까지 다 짧은뜨기를 해놨으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요런 연결 부분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끈으로 갈게요. 요렇게 뒤에 코산까지 줍는 방식으로 요렇게 빼뜨기를 해서 또이 끈, 이쪽도, 또 이쪽의 끈도, 가방, 또 이쪽의 가방 끈도 요렇게 도톰하게 빼뜨기로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쪽도 거의 끝까지 왔으면 요렇게 마지막까지도 빼뜨기로 예쁘게 마무리를 하고 왼쪽에 보이는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첫 코지요. 다시 왼쪽에 보이는 이첫 V코에 끼어서 이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는 걸로 해서 슝또 내려갈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끈을 만들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까지만 가면 마무리. 우리 여기는 중간 코두코 거르는 걸로 해서 짧은뜨기에서 여기까지 가줄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끝까지 왔어요. 여기 끈을 달기 시작했던 그곳까지 오면은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마무리. 맨 마지막은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쭉 빼놓고. 여기서 이제 실을 끊어서 정리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렇게 좀 우리가 테두리를 빼뜨기나 이런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좀 아쉽지요? 끈을 실로 한번더 감는 걸할 계획이 있는데 그건 난안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테두리 과정만 같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테두리 마무리를 이렇게 겉에만 하고 안쪽 따로 하면 우리가 귀찮으니까 살짝 편법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끈이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실 뭉치는 요렇게 가방 안쪽으로 보내서 요렇게 빼놓고요. 우리가 다시 뜨기를 여기가 끝이지만 요쪽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에 처음 시작하고 싶은 곳, 요로 다시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저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했던 여기 첫 코로 할게요. 여기를 첫 코로 할 건데, 이랑뜨기 빼뜨기로 한 바퀴를 삥 둘러줄까 해요. 그래서 이첫 코에서도 반 코. 위에 반 코만 끼워서 뿅 넣어줬고요.
이쪽에 아까 만들어 놓은 이 고리코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뒤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 딱 걸어 줄게요. 그다음에 쓱 살짝 당겨주면 다시 이쪽에서부터 뜨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편법이고 끈이 조금 얇을 경우만 가능하고 끈이 두꺼우면 티가 나서 어색할 수 있어요. 지금은 끈이 얇아서 가능한 거예요. 자, 요렇게 뒤로 뺀 다음에 빼뜨기를 해볼게요.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고리에 걸려있는 이거를 일단 여기를 한번 통과를 해줄게요. 짠,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너무 당기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티가 별로 나지 않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요. 호호.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서 이제부터는 셋을 걸어서 통과, 셋을 걸어서 통과를 다 반코씩만 해줄게요. 반코씩 하는 빼뜨기, 이랑뜨기를 해주면 마무리 느낌이 살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해줘봤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이 부분 너무 당기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 중간 부분에 여기도 한코한코다 빼먹지 말고 쭉 가시면 돼요. 자, 이쪽 끈 단골까지 거의 다 왔지요?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딱 해줬으면 얘도 또 이렇게 살짝 빼놓고 또 이쪽으로 가줄게요. 이쪽도 이렇게 실을 통과해서 이렇게 뒤로 보내주고요. 이쪽에서의 해야 되는 첫 코에 반코를 딱 꽂아서 요 고리를 또 여기로 갖고 와서 이렇게 걸어주고 살짝 당겨주면서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 코도 또 이렇게 이랑뜨기 빼뜨기를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어디까지 하냐면 그래서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쭉 마무리를 해서 시작했던 이곳까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한 바퀴를 한 방에 돌면서 정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 자, 이렇게 얇고 예쁜 가방끈을 다 달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이 좀 남아있기도 해서 이 남은 실을 가지고 요 가방끈에 조금 더 실을 감아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실이 남아있거나 하고 싶으신 분 하시고 나는 힘들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를 감싸주는 작업을 해줄 건데, 감싸주는 작업을 할때 그냥 두두두두 가면 안 되겠지요? 얘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서, 이끈 쪽에, 끈 아래쪽 지점에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실을 통과를 해줄게요. 뿅,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혹시 모르니, 저는 묶어줄게요. 살짝 묶어주고 요렇게 이 꼬랑지 실까지 감싸면서 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끈을 감아주도록 해볼게요. 자, 요렇게 말 그대로 요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당겨주면서 감싸는 그 작업이에요. 이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계속 감싸주면서 특히 시작 부분은 조금 더 통통하게 감싸주는 게 조금 더 예쁘겠지요? 이 완벽한 수작업. 자, 이런 식으로. 오, 실이 웬만하게 조금 남아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주면 사실 재밌기도 해요. 한번 조금 더 감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요만큼 감아봤더니 요렇게. 약간 굉장히 에스니카 느낌이 들지요? 한 바퀴 돌리는 횟수보다는 여러 겹 감을수록 조금 더, 세네 겹 이렇게 여러 겹 감을수록 조금 더 느낌이 살긴 해요. 요거는 실이 남고 체력도 남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굉장히 여름 같은 계절에 너무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체력도 없고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전 체력도 남고 실도 남았으니까 한번 쭉 감아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쭉 감아서 거의 끝까지 오면 실을 여유분을 남기고 잘라주고요. 이 남은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작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부분 더 감싸서 마무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돌돌돌돌 잘 감았으면 이제 얘 남은 부분은 돗바늘에 꿰어서 이렇게 끈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는데 얘는 그래도 끈이니만큼 어느 곳으로 가서 한번 묶어줄게요. 요렇게.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한쪽 끈은 완성이 됐어요. 저는 약간 요 부분만 통통하게 하고 요 부분은 얇게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조금 더 두껍게 하면 더 이쁘긴 하지만 우리가 가방끈 하나 만들자고 성격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적당히 나와 타협을 보면서 둘둘둘둘 감아주세요. 저는 남은 한쪽도 마감을 지어 올게요. 자, 힘들게 감은 실이 풀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깊숙이 넣어서 숨겨주는 걸로 할게요. 자, 저는 끈도 다 마무리를 해서 끈이 혹시 조금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도 이게 또 핸드메이드의 묘미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저는 이렇게 끈까지 다 달아서 멋지게 그레니스케어 백 네트 무늬 완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재밌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과 떠나시기 전에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